언더덕이었는데 그 가운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어린 뮤지컬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오픈된 마인드고요. 근데 어려운 단어들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감정선이 솔직하고 분석이라기보다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그 공연들이 다양하지 않다는 거하고 아이들의 정서나 눈높이에 맞춘 좀 그 문화적이고 다양한 소재나 주제 공연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. 가장 마음 아픈 질문이기도 하세요. 지금 제가 은퇴한 건 아니고요. 뭐 오케스트라나 재즈밴드와의 공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새 음반을 못 낸 지 10년이 돼서 저를 제가 가슴 아프게 어떻게 보면 제가 뮤지컬을 시작한 이후에 음반을 발표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내년 안에는 제가 정식 음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지금 느낀 삶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.